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 도시개발법을 함께 보셨는데 1번 잠깐 보십니다.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이 주거지역 추정수입니다.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100분의 40인 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지정한 후 추정수입니다.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과 개발계획은 동시에 수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모전을 실시하거나 토지의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경우라면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데 토지의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것은 관농자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때와 전체 도시개발구역의 주상공이 차지하는 면적이 30% 이하인 때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립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방식 추정했습니다. 시행하려고 개발계획 수립하는 때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없다. 2번 맞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은 개발계획 수립할 때 확정되게 됩니다. 환지방식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시행자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개발 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만 인정되고 정부 투자기관이나 지방공사가 사업 시행자인 때는 토지 소유자 동의를 따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입니다.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원칙적인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고 예외적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특별히 시장 군수가 도시개발사업 필요하다 판단하게 되면 관할구역의 상급관청인 광역단체장인 도지사에게 요청하지 국토교통부 장관 바로 찾아가질 않습니다. 만약 이런 절차가 있다고 하면 얘는 패싱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틀린 지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천국이란 말 기억해 놓으시고 요청 제한 시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요청이란 말 보게 되면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고 제한이란 말 보게 되면 공공기관장이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필요하다 판단하여 제한하면 그제서야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박스 속에 1, 4, 5는 천국이로 정리해 놓으시고 2번, 3번의 경우에는 요청, 제한이란 말을 봤을 때 그 요건을 각각 살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4번입니다. 도시개발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한 추정수입니다. 여기 제한은 도시개발 사업은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1단계는 구역 지정하는 것이 목적이고 2단계는 시행자가 개발 계획에 따른 실시 계획을 작성하고 지정권자에게 인가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착수 이후에 진행 절차를 각각 살피시는 게 목적인데 특별히 조합은 시행자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된 이후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때 토지 소유자는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7명이 조합 설립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조합 설립 시기는 구역 지정 이후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런 조합은 2단계에 등장하는 자로서 1단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없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조합의 설립 시기는 2단계 등장하기 때문에 제한은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한은 비행정청이 하는 것이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청은 제한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4번 틀린 지문으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5번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면적 요건에 관한 사항은 30회 때 우리 기출문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기출문제 출제되었는데 이쪽은 개발인 허가제와 항상 비교해 주셔야 됩니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되어 만 미만인 때 개발행위 허가받을 수 있는 토지의 형질 변경이고 도시개발사업은 만 이상인 때 그리고 공업지역의 경우는 3만 미만인 때 토지 형질 변경의 허가 대상이고 저 공업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한다면 3만 이상일 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만 미만이고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만 이상일 때 보존녹지지역은 개발행위 허가제와 관련되어서는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때 토지 형질 변경에 대한 허가 대상이지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되어 보존녹지지역은 공원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도시개발사업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나중에 용산이 공원 만들어지게 되면 용산공원은 보존녹지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절대 개발사업하는 곳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비도시역의 경우 개발행 허가제와 관련되어 관리지역, 농림지역의 경우는 각각 3만 제곱미터 미만인 때 토지 형질 변경과 관련된 개발행 허가 받을 수 있지만 도시개발 사업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때 만 명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개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농자와 관련되어 30만 이상일 때 도시개발 사업 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개발행 허가 대상이 되고자 한다면 그때는 5천 미만이지만 이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도시개발 사업하고자 한다면 얼마?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개발 사업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관광단지 만들기 위한 공간으로 기억해 주신다고 하면 단지 조성 사업도 도시개발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인 30만 이상일 것. 그렇게만 잠깐 확인해 뒀습니다. 항상 얘는 개발행 허가 면적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을 각각 시험에 다루기 때문에 이 정도를 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6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디에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그리고 7번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의 면적이 얼마 이상의 경우에는 공람 기간 끝난 후 공청에 개최해야 한다. 100만.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협의 8번 나오는데 얘도 100만 이상일 때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는 경우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이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국가계획 추천했습니다.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때 지정권자는 국장 빠진 시도의사 대도시장일 겁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개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드립니다. 1009이 요청 제안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개발법만큼은 국가계획과 연관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못 받게 되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국장과 협의할 지정권자라고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 본인은 아니겠죠. 그리고 9번입니다. 지략지구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 및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결정된 곳이 된 것으로 본다. 취지란 말 기억나신다면 취지는 도시어로 되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9번 틀린 지문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도시개발사업 공사 완료 공고 이래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음 날이란 말이 빠져가지고 틀립니다. 만약 환지 방식이란 말이 제시되게 되면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지난 시간 함께 하셨던 도시개발법과 관련된 문제는 1단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 세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사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함께 공부하셨던 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특별히 개발계획 수립하는 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수립하게 되는데 이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원칙적인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이고 예외적인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던 것 기억해놓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개발계획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개발계획으로서 집행계획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저 도시개발계획의 법적 지위는 도시군관리계획과 동일합니다. 만약 개발계획, 개발구역 지정하는 곳에 이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이 존재한다고 하면 저 개발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리고 저 개발계획과 관련되어 도시개발구역 단위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단순히 베드타운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거, 상업, 유락설 등의 다양한 복합기능을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330만이란 말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했습니다. 대상은 개발구역이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대상이고 그 절차와 관련되어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수립하게 되며 이 개발계획에는 동시에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공모전을 실시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경우라고 하면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고 이러한 개발계획에는 새로운 신도시 만들기 때문에 17가지의 다양한 내용이 반영돼야 되는데 이러한 내용들 중에 지구 단위 계획은 실시계획 내용이지 절대 개발계획 내용이 못 된다라는 것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중에 박수하면 임순입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천천히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발계획 수립함에 있어서 사업 시행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데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 개발계획 수립하는 것은 환지 방식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동의 없이 가능하다라는 것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이때 토지 소유자 범위에는 북공유지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개발법에서는 포함시킨다라는 것을 꼭 한번 살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역 지정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지정권자에 관한 사항 살펴보셨고 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살피시는데 현재 도시개발사업은 그 지정 요건으로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인 경우에는 개발 용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개발용지로 결정했다라면 녹관농자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보전녹지역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이 아예 수립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때는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자계에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요건과 관련되어 주거지역 상업지역의 경우는 만, 공업지역의 경우는 3만, 녹관, 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만 이상, 그리고 관농자의 경우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예외, 이러한 요건의 예외 인정되는 것으로서 취하면 개대지 집에 갈 때는 균형 잡아 간다. 취계지 균형이란 말 기억하시면서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 단위 계획구역, 국가 균형 발전 이러한 네 가지 경우는 면적 그리고 개발 여부 관계없이 언제든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 살펴놓습니다.
지정권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결되셨고 이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기조사는 이미 사항이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주민 의견 청취는 공람 또는 공청회 개최하게 되는데 도시개발구역의 단위 면적이 100만 이상인 때는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 개최하여야 한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 없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절차를 거치면 시군구청장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이런 요청에 따라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개발 사업이거나 도시개발구역의 단위 면적이 100만 이상인 때에는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상황과 협의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청 안의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 제한 시에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 제한할 수 있고 한번 제한하면 1개월 이내 수용 여부를 통지하며 1개월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 및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하고 있지만 취지 예외입니다. 지락지구와 비도시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경우에는 도시로 변경되는 것 아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에 방해될 수 있는 각종 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특광시군에 허가받은 때만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건축물 건축, 토지 분할 등은 한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당연히 해제돼야 되고 사업 시행 방식이 수용 방식이라고 하면 공사 완료 공고 다음날 해제된 것을 보고 환지 방식이라고 하면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완성 상태인 경우는 종전 용도적으로 환원돼야 됩니다. 특별히 저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실시 계획의 내용인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돼야 됩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 고시부터 3년 내 실시 계획 인가 신청하지 아니하면 3년 되는 다음 날 도시개발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특이한 사안으로 구역이 먼저 지정되고 개발 계획이 수립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만약 구역이 먼저 지정되었다면 개발 계획은 2년 내 개발 계획이 수립돼야 되고 개발계획 수립 고시된 때부터 3년 내 실시계획이 인가 신청돼야 되는데 각각 위반하면 2년, 3년 되는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의 단위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2년, 3년이 각각 5년으로 조정된다라는 것까지 한번 살펴주시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2단계와 관련된 사항을 함께 살펴나가십니다. 개발법은 그래도 한번 해봅니다. 대신 이 개발법은 우리가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건축법, 주택법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정리되고 잘 할 만하다 싶으면 그때 개발법을 손대시면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6문제 중에 4문제 이상을 맞추게 될 겁니다. 다만 정비법은 워낙 까탈스럽게 시험에 나오다 보니 걔는 대충 잘해주시는 겁니다. 잘한다는 것은 대충 잘 찍으시면 됩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이 바로 2단계와 관련된 사항으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도시개발사업 시행하는 시행자가 등장하고 저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인가받은 때 도시개발사업을 착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실시계획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1단계에 존재하는 개발계획에 부합되게 실시계획이 작성돼야 되고 개발계획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자는 개발계획을 수립했던 지정권자입니다. 그 지정권자에게 인가받고 고시함으로써 실시계획이
수립되게 됩니다. 전시시계획 인가 받게 되면 그제서야 공사 착수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시행자 파트에 저 시행자 대고자 한다고 하면 얘는 특이한 사안입니다. 지정권자에게 지정받은 때에만 도시개발사업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도시군계획설사업 공부할 때 행정청인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당연 도시군계획설사업의 시행자로서 누구의 지정 없이 시설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발법에서는 그 국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도 지정권자에게 지정받은 때에만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시설사업과의 차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도시군계획설사업 시행할 때 행정청은 도시군계획설사업의 당연 시행자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지정받을 필요 없지만 비행정청이 때문에 이반권자에게 지정받도록 되어 있고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국가랄지라도 지정권자에게 지정받은 때에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그 차이점을 구분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가 힘들게 하는 사안인데 그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보십니다. 양걸 1번 원칙적 시행자 찾으셨죠?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는 다음 중에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지정권자 줄쳐 놓습니다. 그리고 후단부 이야기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박스 보시게 되면 1. 국가지방자치단체 국가지방자치단체 추천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도시화 사업 시행하고자 한다면 지정권자에게 뭐 받아야 된다? 지정받아야 된다. 지정받은 때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3번에 정부 출연기관과 관련되어 한 줄 밑에 한국철도시설공단 찾으셨죠. 역세권 개발사업 시행하는 경우에만 역세권 개발사업 시행하는 경우에만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용산역 개발사업, 대전역 개발사업 하게 된다면 그때는 한국철도시설공단도 도시개발사업 할 수 있는데 동탄 신도시에 대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역세권 개발사업의 경우에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시고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된다 안 된다? 혁신도시와 역세권 개발사업은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시설공단은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5번, 6번 묶어놓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설립한 조합, 조합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조합과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는 227페이지 민간사업시행자 찾지 않았습니까? 그 민간사업시행자에 5번, 6번을 묶어놓습니다. 동그라미 5번과 동그라미 6번 묶어놓으시면 227페이지입니다. 227페이지. 페이지 2, 2, 7을 해놓으시고 시행자 파트에 관한 사항들을 우리가 함께 보시는데 민간사업시행자와 관련된 5번, 6번 보시면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설립한 조합 조합 22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조합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22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조합이란 말 찾았다고 하면 이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설립된다라는 것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필요 없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229페이지에 도시개발사업 대행 찾으셨죠. 229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보시게 되면 박스 바로 밑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의 대행 찾았습니까? 대행 동그라미 놓습니다. 229페이지에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보시면 손가락 표시 하나 있고
도시개발사업 대행 찾으셨죠? 229페이지 맨 마지막 줄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도시개발사업의 대행 229페이지 아니신가요? 예. 공동출자법인이란 말 찾았습니까? 페이지 안 맞습니까? 잠깐. 제가 작년 책 들고 와가지고 재생산 아니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예, 219페이지, 219페이지 다시 보십니다. 착각해가지고. 219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1절 도시발 사업 시행자, 그리고 1 시행자 지정 찾으셨죠. 도시발 사업 시행자는 다음 자 중에 지정권자 지정한다. 1번 국가지방자치단체 줄만 쳐놓으시고 그리고 2번 다음 각호의 공공기관과 관련되어 한국철도 3번 정부출연기관과 관련되어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셨는데 역세권 개발사업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그리고 5번 6번 묶어놓으십니다. 5번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소유자란 말 확인해 주시고 6번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설립한 조합, 조합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5번, 6번 묶어놓으시면 이들이 민간사업시행자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이야기는 모두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은 현재 도시개발사업 시행하고자 한다면 누구에게? 지정권자에게 지정받아 도시개발사업 할 수 있는데 그 사업시행자 지정 대상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청 포함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두 번째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소유자가 설립한 조합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될 수 있는데 이 조합은 가장 대표적인 민간 시행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조합은 대표적인 민간 시행자로 이들도 지정권자에게 지정받은 때 도시개발사업 시행할 수 있다. 그렇게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221페이지에 환지 방식의 시행자 지정 찾으셨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전부 동그라미 놓습니다. 환지 방식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줄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항들을 우리가 함께 보시는데 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많은 사람 그래서 행정청과 비행정청 중에 지정권자에게 지정받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데 도시개발사업 시행 방식이 전부 환지 방식인 경우에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여쭙게 있습니다. 여기 전부 환지 방식으로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한다면 저 도시개발사업은 잘 된다? 10년 걸린다. 10년 걸립니다. 심지어 전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 하게 되면 그 사업 시행이 무산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피자 한 판을 각각 돈 1,000원, 2,000원씩 내고 시켜먹게 되면 피자는 8조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받아든 피자 한 조각에는 소세지 토핑이 하나 올라가 있는데 옆에 친구 피자 조각에는 소세지 토핑이 2개 올라가 있으면 같은 돈 내고 친구는 2개 먹고 나는 하나 먹는다고 하면 나는 기분 좋다? 나쁘다?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전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하게 되면 종전 토지 소유자가 보유한 땅을 대신해서 사후 현물 보상하게 되면 보상해주는 땅을 환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환지가 진짜 잘 분배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차이가 발생하거나 내 것보다 남의 땅이 더 좋아 보인다고 하면 이 도시화 사업은 소송으로 번지게 되고 개발 사업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10년간 도시화 사업했는데 불구하고 제대로 사업 끝나지 못했는데 이 사업을 토지 소유자나 조합 대신 엉뚱한 사람이 담당하게 되면 그분 잘 살겠습니까? 망해버리겠습니까? 망해버릴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전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알아서 책임지라. 그런 차원에서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권자가 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전부 환지 방식인데 불구하고 조합이나 토지 소유자보다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전부 환지 방식에 대한 예외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한번 확인해 놓을 일입니다. 바로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이래 불구하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주택공사, 지방공사, 신탁업자, 신탁업자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얘를 지방자치단체 등이라 표현합니다.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1번입니다.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 고시부터 1년 이내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그래서 개발 계획부터 시행자 지정 신청하지 아니한, 아니한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그리고 지정 주저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을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인정되는 경우 공공시설부터 병행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병행 줄쳐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에 국공이 제외한, 국공이 제외한 주저놓습니다. 개발법에서는 여기에만 국공유지를 제외시킵니다. 이것 빼고 나머지에는 국공유지가 항상 포함되는 겁니다. 면적 2분의 1,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있는 경우. 그래서 국공유지부터 2분의, 총수 2분의 1 이상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그리고 동의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전부 환지 방식인데도 지방자치단체 등을 우선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은 지, 병, 동입니다. 가끔 우리가 병원 가보시게 되면 A병동, B병동이 있고 그러다 보면 지병동까지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병동에 해당되게 되면 전부 환지 방식을 할지라도 누구를? 지방자치단체 등을 우선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지입니다. 우리가 사업 시행 방식이 환지 방식인지 수용 방식인지 알 수 있는 것은 개발 계획 수립할 때 사업 시행 방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개발 계획 수립 고시된 날부터 몇 년? 1년 내 전부 환지 방식일 때 토지 소유자 조합이 우선 사업 시행자이지만 이들도 지정권자에게 지정받아야 되거든요. 저 지정은 그냥 내준다? 누가 신청했을 때만 내준다. 신청했을 때만 내주게 되는데 개발계획 수립 고시 후 1년 내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하지 않았다고 하면 저 토지소유자 등은 도시계획 사업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지방자치단체 등을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병동의 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공공시설 사업과 병행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근 수도권의 3기 신도시와 관련되어서는 여러 곳이 지하철이 새로 만들어지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 지하철 건설이 공공시설 사업과 병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때는 환지 방식의 도시화 사업이 중요한 것입니까? 지하철 만드는 게 중요한 것입니까? 지하철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지하철이 개통되는 3기 신도시와 관련되어 지금 당장 아니지만 한 5년, 6년 뒤에 분명 지하철 개통될 수 있는 것이 지하철 4호선과 8호선이 연결되게 되는 왕숙지구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아예 신설하겠다고 발표하는 곳이 고양시의 창릉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은 아니지만 BRT라 해서 버스가 지하철 역할 똑같이 하는 곳이 부천의 대장지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의 교산 하남 쪽의 교산지구의 경우에도 지하철 연장된다는 이야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곳이 있다고 하면 얘는 3기 신도시와 관련된 도시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게 되면 공공시설 병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금은 눈에 잘 안 보이시지만 한 5년, 6년 미래라서 눈에 안 보이시겠지만 지하철 들어가게 되면 역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 최소 인력은 잘 오르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러한 곳이 나중에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질 수 있는 대상장으로서 우리가 오래 자리 따시게 되면 찾아갈 그런 대상 요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가장 부동산 중개업 차렸을 때 괜찮은 곳은 하남인데 경쟁도 치열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최근 분양권 전매와 관련된 규제 대상지로 지정되다 보니 좀 애매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 그래도 지금 당장 돈 많이 벌리는 곳이 있다고 하면 하남 유래지구가 되는 듯합니다. 예, 그런 공공시설 병행 사업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는 전부 환지 방식이라지라도 지방자치단체 등을 우선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과 관련되어서는 국공유지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일하게 여기만 제외한 그리고 면적 도시화 사업에 있어서는 면적 3분의 2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만 유일하게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와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받아 전부 환지 방식이랄지라도 지방자산성을 우선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환지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하셨다고 하면 10년 걸린다는 거 뻔히 알고 빨리 신속하게 진행되기 위해 해당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면 그때는 지방자산성이 우선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등이 세 번째 경우 도시화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이들은 돈 번다, 돈 못 번다. 돈 엄청 법니다. 그러면 이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이들은 돈 많이 벌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고자 하면 그 지정 요건을 강화시켜야 된다, 완화시켜야 된다. 완화시켜야 됩니다. 이들이 하고자 한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돈 벌면 그 돈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 뭔가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공유지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키고 원래 면적 3분의 1 필요하지만 여기만큼은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와 총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 이들이 우선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신 이해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우리 봐주실 것은 이런 방법으로 시행자가 지정되었는데 이후 상황이 바뀌어 시행자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시행자 변경과 관련되어서는 이걸 먼저 기억합니다. 1, 실, 2, 착. 최근 5년 사이 세 번에 걸쳐 얘가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일은 좀 없겠지만 대신 시험 문제 만들지 못할 특별한 상황이라고 하면
1실 2착을 또 한번 시험에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책은 계속 시험 문제 반복되는 것이 1실 2착인데 그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하단부의 동의자 수 산정 체크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규약 시행 규정의 작성 필요 없습니다. 바로 2번 시행자 변경 찾으셨죠. 지정권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1번입니다. 도시화 사업에 대한 시식에 인가받은 후 2년 이내 2년 추천했습니다.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착수 추천했습니다. 이 착입니다. 2번입니다. 행정청으로 시행자 지정이 취소되거나 실시계 인가가 취소된 경우 여기 시행자 지정이 취소되었다고 하면 이미 시행자 지정되었지만 도시개발사업할 돈이 없다고 하면 시행자 계속 유지해야 되겠습니까? 취소돼야 되겠습니까? 취소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시행자 지정이 취소되거나 실시계 인가가 취소되는 것은 시행자의 능력 문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 주시고 이런 때는 당연히 시행자 변경 사유가 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시행자의 부도 파산 추천했습니다. 진짜 돈 없다는 이야기죠. 이런 때도 시행자 변경 사유가 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전부를 한지 방식으로 시행자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 조합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부터 1년 이내 1년 추천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실시계획 줄쳐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1실 2착이라는 말 보게 되면 전부 한지 방식의 시행자로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지만 도시개발 구역 지정 고시 후 1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시행자 변경할 수 있고 실시계획 인가 받고 몇 년? 2년 내 공사 착수하지 않는다면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하시면서 1실 2착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시행자 지정이 취소되거나 실시계획 인가 취소되거나 시행자가 부도 파산했다. 이 말 보게 되면 능력 안 되니까 시행자 변경 사유라는 것을 잡아놓으시는 게 이쪽의 시험거리가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시행자 변경까지 저렇게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도시개발 사업의 대응을 함께 살펴보십니다. 쉬었다 하십니다.